trick or treat 다니잖아. trick or treat. 여기서 treat는 당연히 like treats, like candy, 뭐 lollies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trick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주, curse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때 trick or treat을 다니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귀신처럼 행동을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사탕을 주던지 아니면은 내 저주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핵심을 찌르는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if you ask me should we go trick or treating? I think absolutely not.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trick or treating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막 파티에 같은데 초대받으면 어떨까? 그냥 we just dress up 분장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런 파티나 이벤트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if it's just for fun? 물어보면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31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I'll read it.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이렇게 귀신들과 이런 좀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로윈을 위한 파티 에 가는 것이 과연 is it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I don't know.